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강론을 하고 있죠. 오늘은 가수원의 311페이지 가수원에. 우선 배를 한번 봅시다. 배에 나와 있죠. 자, 배 품종은 일본 배, 중국 배, 서양 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은 일본 배입니다. 일본 배다. 그러면 3번에 보니까 중부 지방에서는 조생종이 좋고 남부 지방에서는 만생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좀 늦게 생성되는 만생종이 바람직하고 중부 지방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조생종이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배의 품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품종에 대한 특성 이거 너무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한아름이라는 품종이 있죠. 한아름 특성은 신과 같이 신초 발생이 잘 되며 단가지 행성도 비교적 용이하여 결실이 양호하고 숫기는 8월 18일로 행수보다 7일 정도 빠르다. 행수라고 하는 것도 품종입니다. 자, 그래서 한아름 하면은 일반적으로 결실이 양호하다. 결실이 양호하다라고 한다면 열매가 열매가 많이 맺힌다 이런 얘기지. 결실이 양호하고 숙기는 수확적기 완전히 성숙해서 수확적기는 막 8월 중순경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피색은 담황갈색이다. 담황갈색으로 외관이 수려하고 육질이 아삭아삭하고 식미가 매우 우수하다. 그래서 맛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로 맛이 좋다. 자, 그런데 수확 후에 내부갈변이다 하면 배의 내부가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갈변이라든지 또는 분질화된다. 분질화다 하면 가루화 된다. 그러니까 퍼석퍼석해서 가루와 같이 된단 말이야. 가루화 되는 등의 생리장애의 발생이 적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일반적으로 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아름이다라고 하는 품종의 특징 하면은 대체로 첫째 결실이 양호하다. 그 다음에 숙기는 수확적기는 한 8월 중순쯤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색깔이 과피 색깔이 담황갈색으로 수려하고 광택이 나고 그죠? 맛이 좋다. 맛이 좋다. 그리고 내부 갈변이라든지 분질화 등의 생리 장애가 발생되는 게잘안 되기 때문에 발생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길다. 이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아름에 대한 특성 정도 정리를 하시고 쭉 내려가서 312페이지 5번에 신고. 우리 이제 신고배 이거는 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신고 품종에 대해서 신고배의 특징적인 요소를 한번 보자. 313페이지에 보니까 디귿에 우리나라 배 재배 면적의 77%를 차지하는 주 품종으로서 수출의 중요한 품종이다. 그런데 과실에 발암들이라든지 과피 흑변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랬죠. 자, 그래서 배의 품종 중에 신고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배 재배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 재배의 약 77%가 신고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고배다. 그리고 수출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과피 흑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배 껍질이 좀 흑색으로 거칠거칠하면서 흑색을 띠게 되는 이걸 과피 흑변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과실의 발암들이 약간 발암된 것 같이 과실의 과육이 정밀하지 못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리얼에 보니까 수확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으로 다소 늦게 수확하였을 때가 과실의 품질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수확기는 보통 수확기는 10월 초쯤 된다. 이런 이야기죠. 10월 초쯤 된다. 그러면 한아름보다도 훨씬 수확적기가 좀 뒤다. 한아름은 아까 8월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신고배는 10월 초 정도가 수확적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확기를 조금 늦췄을 때 오히려 과실의 품질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비업에 보니까 흑
반병의 내병성이 있고 흑성병에는 약한 편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신고병은 흑반병에는 강하고 흑성병에는 약하다. 자, 그래서 흑반병에는 강하고 흑성병에는 약하다. 자, 이게 이제 신고배의 특징이다 이랬는데, 흑반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금은 반점입니다. 금은 반점. 그래서 우리 배의 표피에 금은 반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흑반병인데, 흑성병은 이 벨성자예요. 벨성자. 그래서 이 반점이 벨 모양의 이거는 단일한 단순한 이런 점의 형체되면은, 흑성병은 벨 모양의 금은 벨 모양의 무늬가 막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흑성병입니다. 그래서 금은 무늬가 단순히 검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흑반병인데, 흑성병은 벨 모양의 검은 무늬다. 그래서 우리 배 끝을 보면 이같이 벨 모양으로 이러한 검은 무늬가 생기는 이런 병이 흑성병인데, 신고배는 흑성병에 약하다. 그래서 벨에 약합니다. 벨에 약하고 이러한 흑반병에는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넘어와서 생리, 생태적 특징 나와 있죠. 자, 배나무는 꽃눈 행성이 좋고, 배나무 특유의 당과 지군이 잘 형성되어서 유지되고, 갱년결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지, 그지? 갱년결과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오래 열리고, 그 다음에 안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리고, 이렇게 한해 한해 흘러가면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 이걸 이제 갱년결과라고 하는데, 배나무의 경우에는 꽃눈 행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꽃눈 행성이 잘 이루어지고, 갱년결과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매년 수확을 할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장지 발생이 많다 이랬는데, 배 재배 시에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면 광환경이란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광환경이 나빠져서, 그러면 이 도장지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짓자고, 도장이라는 것은 빨리 자라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가지, 이러한 빨리 자라는 가지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 가지로 인해서 햇볕을 좀 받기가 어렵겠죠. 햇볕을 받기 어려우니까 광환경이 나빠진다는 말이지. 그리고 광환경이 나빠지면은 결과적으로 꽃눈 형성도 잘안될 것이고, 또 광합성 작용도 잘 이루지 못할 것이고, 이래서 결국은 영양분이 충분한 이런 과실이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과실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도장지 발생이 많으면은 이러한 결국 과실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도장지 발생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심이 깊어 뿌리가 수직으로 깊게 뻗을 경우에 토양 내 질소 성분과 수분이 과다할 경우, 그리고 밀식에 의한, 밀식이라는 것은 아주 그 채식 거리가 좁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많이 심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밀식에 의한 강증증의 경우, 강증증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를 많이 잘라내는 겁니다. 증증이라는 것은 이제 가지를 쳐주는 거죠. 근데 가지를 많이 쳐주는 거, 아주 심하게 많이 쳐주는 이런 것이 강증증인데, 강증증의 경우 또는 수행이라는 것은 나무의 모양이죠. 수행 구성 시 주지라는 것은 주된 가지를 급격하게 구부러지게 유인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도장지의 발생이 특히 많다. 이런 얘기라. 그래서 배의 경우에는 도장지 발생이 많구나.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면은 햇빛을 많이 차단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품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런 도장지의 발생은 토심이 깊어서 뿌리가 수직으로 깊게 뻗는 경우, 이때 도장지 발생이 많다. 그리고 토양 내 질소 성분과 수분이 많을 때,
토양 내 질소 성분과 수분이 많을 때, 이때 도장지 발생이 많다. 그리고 밀식에 의해서 강전정을 한 경우, 너무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가지를 많이 쳐줘야 되는 강전정을 하는 경우라든지, 수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이 구부러지게 한다라든지, 막 이런 경우가 나타날 때는 도장지 발생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적 요소가 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14배 쭉 내려와서, 뱅충의 대책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뱅에로서 붉은 벨 무늬뱅이 있고, 검은 벨 무늬뱅이 있다. 이런 이제 검은 벨 무늬뱅이 흑승뱅입니다. 흑승뱅. 그런데 붉은 벨 무늬를 띠는 그런 뱅도 있다. 자, 그러면 붉은 벨 무늬뱅에 대해서는 이걸 방제하려면은 배밭 근처에 있는 중간 기주인 향나무를 베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붉은 벨 무늬뱅은 향나무를 기주로 해서 그걸 통해서 붉은 균을 전달해 주는 중간 숙주 역할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기주로 하고 있는 게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그래서 아예 배나무 근처에 향나무를 베어버리자 말이에요. 없애버리자. 그래서 중간 기주인 향나무를 베어버리면 붉은 벨 무늬뱅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검은 벨 무늬병 이렇게 돼 있죠. 자, 검은 벨 무늬병은 결국 배껍질에 검은 벨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5페이지 그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윗줄을 보니까 피핵과는, 피핵과란 말은 이런 검은 벨 무늬병에 걸린 과라는 말은 열매, 과실, 과실은 중간에서 시들어 떨어지며 과실이 큰 것은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균열이 생겨 조직이 갱화되어서 식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런 흑승뱅이 나타나면은 결국 시들어서 떨어지게 되고 시들어 떨어지게 되고 과실 모양이 별로 고르지 못하고 균열이 생긴다. 균열이 생기고 조직이 갱화된다라고 하면 딱딱해진다. 연하지 않고 딱딱해진다. 그래서 식용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바로 검은 벨 무늬병의 특징적인 요소다. 그래서 이런 검은 벨 무늬에 걸리게 되면은 결국은 시들어 떨어지거나 또 과실의 모양이 기형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균열이 생기고 딱딱하다 갱화가 된다. 그래서 식용하기에 부적절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검은 벨 무늬병에 대한 방제는 발병한 과실의 갱엽은 포자가 성숙하기 전에 따서 불에 태워버리자. 그래서 이미 이러한 검은 벨 무늬병이 발병한 이러한 과실은 떼어버려서 더 이상 그것이 옆으로 전염되거나 또 새로이 발화가 된다라든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불에 태워버리자. 이래 불에 태워버리고 주로 발생하는 시기가 6월, 7월 또는 9월, 10월인데 이때는 퍼메이트를 계속 살포해준다. 그래서 퍼메이트를 살포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검은 벨 무늬병에 대한 방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검은 벨 무늬병의 경우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약재는 퍼메이트다. 이 정도 퍼메이트를 계속 살포해 준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불에 태워 없애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에 대해서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사과를 한번 볼까요? 사과. 자, 사과를 한번 봅시다. 자, 사과의 315페이지 주요 품종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과 주요 품종의 특성에서 조생종, 만생종 이렇게 있고 이제 중생종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조생종은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 만생종은 수확기가 좀 늦은 거죠. 자, 그래서 조생종은 주로 7, 8월 그리고 만생종은 90월, 7, 8, 9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사과의 조생종과 만생종 이렇게 할때 주로 수확을 조생종이 언제라고요? 7 내지 8월에 수확, 7 내지 8월에 수확하는 것이고 만생종은 언젠가 9 내지 10월에 수확한다 이랬죠, 그죠?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7, 8, 90인데 8 내지 9월, 8 내지 9월에 수확한다. 이거면 이제 중생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종.
중생종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가 조생종이다, 만생종이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생종은 그 중간이다 해서 이제 8, 9월 정도는 중생종으로 이야기인데, 조생종은 7, 8월, 만생종은 9, 10월에 수확하는 것이다. 그래서 315페이지에 주요 품종 해가지고 조생종 주로 7, 8월에 수확 밑줄 꺼놓으시고, 중생종 8, 9월에 수확 밑줄 꺼놓으시고, 만생종 9, 10월에 수확 밑줄 꺼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과를 즙을 붙인다라고 할 때 대목 실생 대목이다. 실생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종자가 자라난 저런 종자가 큰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실생 대목이다. 그 다음에 외생 대목이다. 외생이다라는 것은 키를 작게 맞는다. 그래서 키를 작게 맞는다. 자, 이제 외생 대목에다가 사과를 접붙였을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수확한다라든지, 그죠? 또는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게 좀 편리하겠죠? 자, 그래서 키를 작게 하는 대목이 외생 대목이다. 이번에 보니까 사과나무를 조기 결실시키고 외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외화성 대목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랬지. 그래서, 외화시켜서 그만큼 수확이 편리를 도모하고, 그죠?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화성 대목에다가 접을 붙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사과나무의 키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적게 들고 과실의 품질을 좋게 하며 조기 결실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과나무의 조기 결실을 가능케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장애를 볼 때 밀증상이다 라고 하는 게 있지. 자, 밀증상 한번 봅시다. 밀증상의 증상은 과육 또는 과심. 과심은 과일의 중심부분. 그래서 과심의 일부가 수침상으로 된다. 수침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것 같다. 물에 빠져서 좀 물렁하면서 약간 물에 빠진 것 같은 좀 물렁물렁하면서 옴방옴방 좀 파이게 되나 이런 현상, 이게 수침상입니다. 수침상으로 되는 것으로 수침상의 부분은 황색 또는 황녹색을 나타내고 과실의 전분 냄새가 사라지며 감미가 증가하고 품종 특유의 향기를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밀 증상이다라고 하면 과육 또는 과심의 일부가 수침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황녹색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과의 장애 증상 밀증상이라고 보자. 밀증상은 사과의 수침상을 나타내고 그리고 황색 또는 황녹색을 띠게 된다. 황색 또는 황녹색을 띠게 되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게 밀증상인데, 자, 이러한 밀증상은 왜 나타나느냐? 과실 내에 솔비톨이 많이 축적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번에 보니까 밀증상 발생 부위에는 주변 조직보다 더 많은 솔비톨이 존재하고 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솔비톨의 행태로 변해서 수체 각 부위에 운반되는데, 과실당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당은 포도당에서 솔비톨을 거쳐서 과당의 경로로 거쳐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에서 솔비톨을 거쳐 과당의 상태에서 영양기관에 축적이 되는데, 이러한 밀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동화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쭉 솔비톨로 바뀌어져서 이제 과당으로 해서 축적이 되는데, 이러한 솔비톨의 양이 많아서 많이 축적이 돼서 이것이 과당으로 다 변하지 않은 솔비톨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밀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미연에 보니까 과실 내 솔비톨이 축적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데 과실 내 솔비톨이 많이 축적되어서 솔비톨의 축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솔비톨이 많이 쌓인다면 쌓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밀 정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밀 정상에서는 솔비톨이 많이 축적된 것이 바로 밀이구나, 밀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그래서 탄소 동화장으로 인해서 형성된 포도당은 솔비톨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당으로 바뀌어져서 과당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축적이 되는데 이 중에 당으로 바뀌지 않는 솔비톨 상태에서 그대로 축적되어 있는 것, 이걸 밀이라고 그래. 자, 이러한 솔비톨이 많이 축적되어서 밀이 형성이 되면은 결국 과육 또는 과심의 일부가 수침상으로 되고 황록색을 띠게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과 중에서도 이러한 밀증생, 자, 체크포인트 보니까 밀증생 발생의 품종 간 차이로 나와 있죠. 발생이 많은 그런 품종에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자, 밀증상이 특히 많이 발생되는 것은 후지, 우리 사과 중 후지 사과라는 게 있죠. 후지라든지, 데리셔스, 그 다음에 레드골드, 홍로, 이런 것들에 밀증상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러나 밀증상이 거의 없는 것은 스가루라든지, 육오라든지, 이런 것은 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품종에 레드골드, 후지, 홍로 같은 것이 있다. 밑줄 잘 끊어놓으시고요. 그래서 레드골드라는 품종이라든지 사과 중에 후지라든지 또는 홍로와 같은 이러한 품종의 경우는 특히 밀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자, 그럼 밀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는데, 자, 니은번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을 경우에 발생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자, 니은에 체크하시고 밑줄 끄시고요. 디귿에 밀 증상은 과실의 수확기가 늦을수록, 과실이 클수록, 그리고 1과당, 열매당 입수가 많을수록 발생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밀가당의 디귿, 밀 증상은 과실의 수확이 늦을수록 솔비톨의 축적이 많이 이루어져서 밀 증상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과실이 클수록 역시 솔비톨 축적이 많이 이루어져서 밀 증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한 과실당 이파리 수가 많을수록 입수가 많을수록 역시 밀 증상이 발생할 빈도가 더 높다. 그래서 터키 디귿번 이것도 밑줄 쫙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리얼에 외성 대목에 정복한 사과나무의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역시 외성 대목에 정복을 냈다라고 한다면 사과나무의 키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줄어들고 품질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키가 작기 때문에 수확을 한다라든지 관리를 하는데 그만큼 편리성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런 외성 대목에 접목한 사과나무의 경우에 밀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다음 미음번에 후지는 수확 1개월 전인 10월 상순부터 밀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10월 하순이 되면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이러한 경향이다. 그래서 후지 품종의 경우는 밀 증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그런 품종이다 이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후지 품종의 경우에도 10월 하순이 되면 발생률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자, 그다음에 시읍번호로 와서 봉지를 씌우면, 그래서 우리 사과에 봉지를 씌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봉지를 씌우지 않은 안 씌운 과실이 봉지를 씌운 과실에 비해서 발생이 더 많다,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봉지를 씌우면 밀 증상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밀 증상의 발생하기 쉬운 조건 316페이지 기역에서 시역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것은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시옷 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밀 증상은 기온이 높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수확기가 늦을수록, 그 다음에 과실이 클수록, 일과당 입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외성 대목일수록, 그리고 봉지를 안 씌울수록, 이렇게 밀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리고 후지나 레드골드 같은 경우에 특히 밀증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후지의 경우는 특히 10월 상순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지만, 10월 하순 이 되면은 아주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막 그러한 경향이 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17페이지 이러한 밀 증상에 대한 대책을 한번 보죠. 대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리얼번을 보면 리얼번을 보면 큰 과실의 저장은 피하고, 왜냐하면 과실이 아까번에 클수록 밀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큰 과실은 저장을 가능한 한 하지 말자. 저장을 하면 이제 저장 중에 밀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생육기의 염화 칼슘을 염면 살포하면은 경감시켜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자. 밀 증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생육기의 염화 칼슘을 옆면에 살펴한다. 옆면에 이파리에 옆면 시비를 한다 할때 옆면이죠. 그래서 잎에 살포를 하면은 얘같이 밀 증상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밀 증상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하는 약품은 염화 칼슘이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밀 증상에는 염화 칼슘을 옆면 살포를 해주면 언제 생육기에 한참 자라는 생육기에 옆면 살포를 해주면은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옆면 살포를 해주면 어떻게 된다? 밀 증상이 그만큼 감소.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밀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염화 칼슘을 옆면 살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 증상이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염화 칼슘. 이거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의 경우에 고두병이다라는 게 있죠. 자, 고두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실의 반점 성장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과에 반점이 생기는 겁니다. 반점이 생기는 것인데, 트리피트다 또는 스토리지 피트다. 이렇게 이제 발생 시기에 따라서 고두병을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리피트다라고 하는 트리라는 건 나무란 이야기지. 트리. 그 다음에 스토리지 피트다라는 스토리지라는 말은 저장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리피트는 이것은 이제 나무 상태로 있으면서 반쯤이 생기는 고두병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수확 전에 발생되는 거죠. 수확하기 전에. 자, 그다음에 스토리지 피트는 수확해서 이제 저장 중에 발생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장 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고두병은 과피에 붉은색을 띠는 이런 반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반점이 생기고, 반점이 생기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두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고두병이 걸린 거 요게 318페이지에 사진으로 좀 찍어놨죠.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코르크스폿이다라는 것은 성숙 전에 발생하는 반점 성장이다. 이거는 수확되기 전에 아직 성숙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점 성장에. 그래서 코르크스폿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죠.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로는 코르크스폿이라고 하는데 D에서 보니까 저장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두병과는 다르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래서 고두병의 경우에는 트리 스토리지 둘다 발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수확 전이고, 이건 수확 후 저장 중에도 고두병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코르크스폿은
이것은 이제 성숙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고 저장 중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장 중에는 고두뱅은 저장 중에도 발생이 되지만은 코르크스폿은 저장 중에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이 고두뱅과 다르다. 그래서 디귿번에 저장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고두뱅과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밑줄 자 그어놓으시고요. 고두뱅과 코르크스폿 이두 가지를 은밀하게 구분을 할때 고두뱅의 경우에는 수확 전에도 발생하고 저장 중에도 발생하지만은 코르크스폿 저장 중에는 발생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코르크스폿 발생 원인은 니은에 보니까 니은에 칼슘 부족에 의하여 전분이 당으로 가수분해되는 과정이 저해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칼슘 부족은 고두뱅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발생 원인, 고두뱅의 원인은 칼슘 부족이다. 칼슘이 부족할 때 고두뱅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 고두뱅이 발생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고두뱅과 코르크스폿의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이 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319페이지에 자, 질소에서 답은 해 보니까 질소의 과다 사용은 고두뱅의 발생을 더욱 심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질소의 과다 사용은 질소 비료를 많이 준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고두뱅의 발생을 더욱 심하게 한다. 밑줄 잘 그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질소의 과다 사용은 고두뱅의 발생을 더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칼리도 나분해 보니까 칼리가 질소와 마찬가지로 고두뱅 발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칼리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역시 고두뱅의 발생을 증가시키는구나. 그러나 이제 칼슘의 경우는 오히려 칼슘이 부족할 때 고두뱅의 발생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두뱅. 이것도 하나 정리를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고두뱅의 발생 원인은 질소라든지 또는 칼리라든지 이것이 과다할 때, 그 대신 칼슘이 부족할 때, 이때 고두뱅이 발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죠, 그죠? 그래서 NK 과다와 CA 부족이 바로 고두뱅의 발생 원인이다. 그래서 질소나 칼리가 과다하거나 또는 칼슘이 부족할 때 고두뱅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은 그러니까 질소 및 칼리의 제한식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과다해서 고두뱅이 발생되니까 고두뱅에 대한 대책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질소 비료라든지 칼리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칼리 비료를 준다. 비료를 주는 걸 십이라고 하지. 그래서 십이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질소 및 칼리의 제한적 십이가 바람직하다. 밑줄 다 그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것에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이 칼슘을 공급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자, 이러한 칼슘의 공급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쭉 나와 있는데 가번에 석회를 토양에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석회를 충분히 토양에다가 주는 것, 석회 비료를 준다라든지 석회질의 토양으로서 좀 대토를 해준다든지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칼슘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나번에 칼슘은 토양 중에서 이동이 어려우므로 깊이 가리를 하여 유기물과 함께 깊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토양 중에서 칼슘이 저쪽에 있는 칼슘이 이쪽으로 이동된다는 이런 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예 그 부분에 사과를 경작하는 부분에 깊이 가리를 하여 깊이 사용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석회나 칼슘을 사용한다라든지 또는 연매 살포를 한다. 칼슘 공급의 효과를
그 해에 나타내려면 염화칼슘을 수확전 40일경부터 5 내지 7일 간격으로 3 내지 5에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연면 시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칼슘을 공급해 주는 방법 중에 칼슘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염화칼슘을 연면 시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다음에 과실의 침지. 수확한 과실을 염화칼슘 2 내지 4%의 용액에 5 내지 10분간 침지한 후에 꺼내어서 그늘진 곳에 말리고 엉근하면 그늘진 곳에 말려서 저장하면은 역시 이러한 고두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자, 고두병의 경우에는 저장 중에도 발병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저장 중에 발병이 되니까 일단 저장하기 전에 이러한 칼슘의 공급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고두병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칼슘을 공급할 때 염화칼슘 용액을 주로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염화칼슘 용액에다가 사과를 수확을 해서 좀 담가 둔다 말이야. 담가 둔다. 얼마 정도?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담가 둔다. 담가 두고 나서 그걸 꺼내서 그늘에 말린 후에 안 말리고 그냥 그대로 저장하면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미생물이 또 침투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말린다. 그래서 그늘에 말린 다음에 저장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이파리에 뿌리주는 옆면 살포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토양 자체에 습케를 공급해주는 방법도 있다. 뭐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칼슘이 공급은 습케를 공급한다. 옆면 살포를 염화칼슘을 옆면 살포한다. 또는 침지, 염화칼슘 용액에 침지한 뒤에 저장을 한다. 막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 칼슘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자,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319페이지 밑에 부분. 자, 지금 이야기한 것을 밑줄 딱 그어봅시다. 그래서 칼슘의 공급에서 토양 시용에서 가분의 습케를 토양에 충분히 시용하는 것. 그다음에 나번에 칼슘을 가능한 한 깊이 시용해 준다. 그리고 B번에 염화칼슘 용액을 옆면 살포한다. 그다음에 C번에 수확한 후에 염화칼슘 용액에 침지한 후에 엄근하여 저장한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두병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칼슘 공급해 주는 방법이다. 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20페이지에 병충해 증상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탄저병 하나를 봅시다. 자, 탄저병은 어떤 증상을 보이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과실의 성숙기인 7, 8월에 주로 과실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처음에는 과실의 표면에 담갈색의 둥근 병반이 생겼다가 이것이 점차 확대되고 습성을 띠면서 움푹 파여 들어가는 이러한 병이 탄저병이다. 그래서 우리 사과의 경우도 탄저병에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사과의 표면이 담갈색의 둥근 병변이 보이고 이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온폭 파여 들어가는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탄저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습케 보르도액을 발생 시기에 매주 1회씩 연속하여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봉지를 씌우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수 있다. 밑줄 자. 그래서 탄저병에 사용하는 화학물질로서는 습케 보르도액이다. 그래서 습케 보르도액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속하여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스코보르드액 밑줄 꺼놓으시고, 그 다음에 과일에 봉지를 씌우는 것도 역시 탄저병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봉지 씌우기 밑줄 꺼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붉은 별 무늬병. 자, 붉은 별 무늬병. 정상은 잎에 붉은 벨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주로 잎에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방제 방법은 이런 붉은 벨 무늬병을 갖다 주는 중간 기생식물이 바로 향나무단 말이야. 그래서 향나무를 가수분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 또는 습케 보르도액 또는
퍼메이트를 풀어서 살포해 준다. 이것이 이제 붉은 벨 무늬병에 대한 대책이다. 자, 그래서 붉은 벨 무늬병에 대한 방제 밑줄 끌 것은 A번에 중간 기생식물인 향나무를 베어 버린다. 밑줄 끄 놓으시고 스케보르도액 또는 퍼메이트를 살포한다. 밑줄 끄 놓으시고요. 자,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과에 대해서 이 정도 보시고 사과에 대해서 이 정도 보시고 이제 포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포도 한번 봅시다. 포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323페이지 생리작용에서 일소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일소 한번 봅시다. 일소의 정상은 과립의 일부가 불에 댄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걸 일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의 과립이 포도 열맹이 알맹이 과립이 불에 댄것 같이 갈색으로 변하고 좀 움푹 함몰된다, 파인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소인데 이런 일소는 리얼변에 나와 있죠. 여름 장마 후에 강한 일광이 비치고 고온일 때 나타나기 쉽다. 밑줄 착. 그래서 일소는 여름철에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고온에 노출된다라든지 또 장마 이후에 아주 센 햇볕을 받게 된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일소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다. 자, 그렇다면 발생 원인은 이와 같이 직사광선에 의한 고온장이다 이랬죠. 고온장이다. 그래서 과립의 온도가 35도씨 이상이 되면은 일소 현상이 주로 발생이 되는구나. 자, 일소에 대한 그러면 방제는 324페이지에 기억에 하우스에서는 고온이 되지 않도록 온도 조절을 잘 유지하고 35도씨 이상이 포도를 하우스에서 재배할 때 35도씨 이상의 고온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35도씨 이상의 고온이 되면 이런 일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환기를 잘 시켜주고 봉지를 씌워주면은 그만큼 일소 증상도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니은 봉지를 씌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기억 니은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포도의 경우에 마그네슘이 결핍되어서 나타난 마그네슘 결핍증 한번 봅시다. 324페이지 3번에 마그네슘 결핍증 증상. 마그네슘이 결핍되면은 염맥 사이에 엽록소가 퇴색하여 황화되고, 그리고 이파리가 엽록소가 퇴색되니까 녹색이 줄어들고 황색으로 변한단 말이야. 황화되고 심하면 황화된 부분의 조직이 죽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조직이 죽는 이런 현상을 크로로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크로로시스 현상은 이파리가 누렇게 되어서 결국은 잎이 죽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크로로시스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러한 크로로시스 현상은 마그네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되며 밑줄 끊어놓으시고 쭉 와서 염맥 사이에 엽록소가 퇴색하여 황화되고 심하면 황화된 부분의 조직이 죽는 크로로시스 현상을 나타낸다. 여기까지 밑줄 쫙 끊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마그네슘 결핍증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어요? 마그네슘을 보충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유산 마그네슘을 옆면에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매에 살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병충해 쭉 내려서 325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포도유리나방병. 포도유리나방 이것만 한번 봅시다. 포도유리나방은 주로 새로운 가지에 침입하는데 새로운 가지에 침입하는데 유리나방, 새로운 게 침입하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전정을 할때 변색되고 부풀어 올라온 가지가 있으면은, 미리 잘라버리자.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포도유리나방의 산란기가 주로 6월 상순입니다. 그래서 포도유리나방의 산란기인 6월 상순경에 파라티온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파라티온,
파라티온액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포도 유리나방에 대한 방제로는 파라티온액을 사용하는 것이구나. 파라티온액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티온액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복숭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